왜 설거지를 해요? 나와봐요. 제가 할게요. 안 그래도 알바 없어서 힘들잖아요. 그렇게 내 옆에 있고 싶습니까? 아주 떨어질 줄을 모르네. 힘들까봐 그러죠. 아 맞다. 나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들 만나는데. 예? 아 그걸 이제 얘기해요. 미리미리 말 좀 하지.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. 왜요? 나 못 보니까 아쉬워서 그래요? 아주 떨어질 줄을 모르네. 따라하기는 말을 못해요 내가. 저희 주문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주문하시겠어요? 저희 아메리카노 두 잔 주시고요. 언니 그리고요 여기 사장님 혹시 여자친구는 있어요? 에? 아 그건 왜요? 저 뭐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에요. 아니 뭐 뭡니까? 지효 씨는 좋겠네요 인기 많아서. 아니, 뚱딴지가 걔는 갑자기 뭔 소리예요?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지 마요. 여자 손님들도 많은데. 참, 이제 손님들한테까지도 질투하는 겁니까? 질투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요. 응? 이렇게, 응? 이렇게. 이렇게. 아, 아 지금 어? 아 뭐예요? 이거 훨씬 낫네. 아 진짜. 아 이거 훨씬 나아. 누나랑 삼촌이네. 그러게. 지효 씨. 아 몰라 몰라. 아 우리 자기 여기서 앙탈을 부리네. 이리 와. 어이. 이 자식들이 이제 죽을래. 자요. 이거면 돼요? 네, 커피팩 업그레이드 공부하려고요. 아유, 요즘 열심히 하네요, 우리 기봉이. 아이고. 요즘 맨날 기봉이라고 부르네요. 뭐, 나름 애칭인데 싫습니까? 아니요, 뭐 싫은 건 아닌데. 아무튼 잘 볼게요. 응? 어? 이거 뭐지? 어? 이거 뭐예요? 지호 오빠 한국에서 봐, 희재가? 이게 왜 여기지? 저요. 아. 누구예요? 이탈리아에서 커피 배울 때 같이 배웠던 동생이에요. 그래요? 근데 왜 방금 전에 움찔했어요? 뭐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. 아이, 캥기긴 뭐가 캥겨요. 근데 지호 씨는 아무 여자하고나 다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나 봐요? 아니, 워낙 친해서 친동생 같아서 그런 건데요. 왜요? 사진 찍는 거 싫어한다더니 웃으면서 잘도 찍었네요. 오, 지금 삐졌어요? 질투하는 거예요? 아, 에? 질투요? 아니 무슨 질투래요 제가? 질투 안 했거든요? 진짜 옛날 여친이라도 등장하면 아주 난리가 나겠네. 옛날 여친이요? 그렇잖아. 남친이 31살이라며. 그럼 여친 정도는 당연히 있었겠지. 그런가? 연애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? 글쎄. 근데 괜히 남친 미니홈피다 블로그 같은 거 들어가지 마. 왜요? 왜긴 옛날 여친이랑 러브러브 무드로 막 찍은 사진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렇겠죠? 옛날에도 여자친구 옆에 태우고 다녔겠지?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. 뭡니까? 뭐 새로 개발한 애교입니까? 도리도리 댄스? 아니요 목이 좀 뻐근해서요. 근데 어디 가요? 가보면 알아요. 옛날에 가봤던 식당인데 좋아할 거예요. 뭐야 옛날에 누구랑 가봤다는 거지? 아니, 표정이 왜 그래요? 주먹까지 쥐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픕니까? 아니요. 어? 남산타워네? 저기 가본 적 있어요? 가봐야 별거 없어요. 겨울에 가면 춥기만 하고. 어라? 뭐야 연인들의 대표 데이트 코스인 남산타워를 가봤다는 거야? 에이씨, 누구랑 간 거야? 아니 왜 안 먹어요? 응? 그냥 입맛이 없었어요. 에? 왜요? 어? 열은 없는데 이상하네.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.